맥먹어. 어머머머.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온도가 높아 방송이 불안정. 온도가 뭔가 높아. 얘 때문에? 하이. 하이 everyone. 그래서 온도가 높대. 그래서 온도가 높대. 안녕. 아 배고파. 진짜 배고파. 너무 배고팠어요. 삼각대가 없어서 저희가 들고 찍을 뻔해서 해갖고 삼각대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인사 제대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블핑.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참는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희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우리 오늘 밥 먹어야지. 아 배고파. 태국 음식이에요. 팟타이. 오빠 봉꼬리. 오빠 봉꼬리. 똠양꿍. 너가 들어. 너무해. 잠시만요. 아 정말. 똠양꿍. 밥. 면 넣을까요? 면이 있어? 면 어디 있어? 면 넣어야지. 죄송합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팠어요. 다들 밥 드셨나요? 굳어버렸어. 굳어버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다들 밥 드셨나요? 정말 먹고 가려고요. 리사 오랜만에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요. 오랜만이다. 언니도 오랜만이에요. 네? 아 너가 내가 오랜만이야? 왜? 우리 어제 봤잖아. 아 이 얼굴은 오랜만이다. 이 얼굴은 정말. 언니 오늘 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꼬시죠?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했어. 카메라에 대고. 아 진짜요? 아... 언니 벌써 먹어요? 응. 야. 아까부터 먹고 있었는데? 저 젓가락질이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확 보이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배고팠어. 맛있어. 아니, 아침을 먹었는데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백모닝. 근데 밥만 먹었어. 이거 먹으려고. 저 이게 첫 끼예요. 사디카. 언니 태국 좀 해봐요. 사디카. 지수카. 지수카. 응 그거 있잖아. 피지수. 피지수. 그럼 피지수. 뭘까? 넝리사. 롱? 넝? 넝? 응. 넝은 동생이에요. 넝리사. 응, 아 피지수. 식구만? 이거는 뭐 식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인기가요 보셨나요? 네? 보셨냐고요? 저 안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죄송해요. 두고 봐. 복수, 복수한다. 복수. 설마 또 달고미로? 또 아! 달고미 시킨 거죠? 아, 밥 아, 먹는데 진짜 그 얘기 하지 말자. Sorry. 근데 응. 달고미가 아니라니까? 진짜 달고미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난 아직도 아니야. 너라고 믿어. 아니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들어봐요. 저 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코마가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코마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달고미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고 코마가 없었으면 너네. 달고미라고요. 말도 안 되고 달고미는 아니에요. 설마 제가 달고미는 제가요. 진짜 달고미는 안 그러거든. 달고미는 울어요. 막 패드에 짜고 싶어서 저 자갈 때 막 운단 말이에요. 울다가 문 안 열어주면 그냥 침대에서 웁스.
리사야, 너 곧 생일이잖아. 어? 내일이네? 리사야, 서프라이즈는 없어. 아, 기대하지 말라고요? 가면서 케이크 사가. 아, 내가? 아, 제 돈으로? 아, 네. 응. 그럼 축하해줄게. 진짜요? 응. 너 케이크 사고 오면은 우리가 축하해줄게. 콜? 콜? 선물은 따로 없고? 뭐? 뭐라고? 선물. 뭘 바라는 거야? 선물? 뭐 갖고 싶어? 몰라요. 그럼 먹자. 이거 선물이야, 사실. 이거 내가 샀어. 진짜요? 응. 잘 먹을게요, 언니. 맛있다. 진짜. 밥 드셨나요, 여러분? 뒤에 폭포냐?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누가. 맞아요, 폭포예요. 이거, 아, 폭포는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돼? 폭포랑 그냥 물 흘리는 건가? 근데 이거 진짜, 옛날에 진짜 신기했는데. 아니? 안 그랬어요? 언니는 안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만 그랬구나. 너만 그랬었던 이야기. 맛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맨몸이 밥만 먹고 이것만 기다렸어. 아니, 얼마 전부터 계속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응. 저도. 밥공까지. 응. 그래서 오늘 브이앱을 일부러 이렇게 계획한 거야. 큰 그림. 나의 큰 그림. 맛있어. 너 생일이니까 이제. 응. 생일 기념으로 한마디 해줘. 아, 진짜? 응. 진짜 생각이 깊다, 진짜. 아니, 웃기지 마. 진짜 벌써 21살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빠르네. 나 리사 처음 봤을 때 여기 잔디머리. 리사가 머리도 되게 짧고 엄청 큰 가방에다가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맞아. 여기 머리 딱 요만큼만 묶었어요, 이렇게. 그게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진짜로. 진짜. 이거 왜 묶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진짜 묶은 거지? 근데 이게 제가 기분 좋은 날에 두 개 해요. 맞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이게 약간 하나 뻗친 줄 알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흔히 만져져서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이만큼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니, 그게 옛날에 진짜 뻗친 것처럼. 옛날에 제가 완전 보이컷이었잖아요, 언니. 저 왔을 때. 그래서 뭔가 너무 남자애 같아서 약간 여성스러운 걸 하고 싶어갖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계속 노트북을 메고 다니는데 한 번은 에버랜드를 갔는데 에버랜드에 가방을 메고 거기에 막 태국 소설책 가고 노트북을 메고 온 거예요. 에버랜드를 가는데 그래서 제가 꼭 그랬어야 됐니? 그걸 메고 다녔다니까요? 맞아. 잠자리가 막 머리 위에 앉았잖아. 맞아, 그 사진. 어, 그 사진 언니한테 있는데. 리사 머리에 막 잠자리 앉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저 언니 첫 인상 제일 기억이 깊어요. 첫 인상? 응. 언니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빨간색 후디.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입고 빨간색 후디랑 컬러스 신발이었어. 근데 그 빨간 후디를 맨날 입고 나와. 안 아껴. 빨고. 아껴어. 안 빨고. 안 빨고. 후디를 왜 빨아? 아, 빨아야죠. 패브리지. 빨면 안 돼. 옛날에 언니랑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연습생 때. 우리 막 코엑스 가고 명동 가고 막 절도 가고 막 그랬잖아. 내가 길 잃으면 너가 맨날 나 찾으러 왔잖아. 맞아, 언니 진짜 외국인이 길을 알려줘. 제가 명동 가는 법을 잘 몰라서 리사가 맨날 데리러 왔어, 지하철을. 아, 언니 한 번 잘못 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한 시간 걸렸어. 아니 을지로역 을지로 1가 2가 3가 4가 많은 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역에서 내리면 되는데 다른 가들에서 계속 내렸어요. 뛰어서 다시 타고 뛰어서 다시 타고 이사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랬었죠. 막 쥬 그거 봐, 네 표정 봐. 뭔가? 응? 왕관도 있다. 응. 왕관이 뭔가 먹고 왕이라는 거지. 아. 뭘 아야? 뭘 아야? 아. 미사 근데 한국어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도 막 의사소통이 불편하진 않았는데 나는. 언니가 거의. 제가 언니 오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막 한국말 한 마디도 못했는데 근데 언니 오고 나서 막 엄청 늘었어요. 진짜 내가 말이 많으니까 계속 막 저 대신 무슨 말을 막 계속 해줘.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맞아. 말을 다 해줘. 그다음 맨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거예요. 역시 언니 훈훈한 척. 이거 먹었긴 했어요 이거? 이거 약간 이거 이제 끝난 것 같아. 이거 수명이 다 했어. 이거 이거 안 떨어져. 못 보는 걸로 못 봤죠? 못 보셨죠? 이제 한번 댓글도 보자. 응. 아, 어? 큰 노트북이었다. 와, 어디? 어디예요? 저희 회사 식당이에요. 여기는 YG 빌딩의 지하 식당입니다.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 식당이. 맞아. 오늘은 또 일요일이라서 안 열어갖고. 그걸 먹을 수가 없네. 오늘은 포장 음식으로. 읽고 있어 열심히. 막 많다. 빠르다. 다른 언니들? 둘째요? 어디 있니? 아직도 자고 있나? 모르겠어. 부지런하군. 맞다 맞다. 제니가 리사 생일 기념으로 역사를 안 돼. 근데 진짜 진짜 리사 역사가 진짜 많고 전 진짜 싫어요 그걸 보는 게. 근데 내가 계속 막 역사를 찍고 저희한테 막 보내요. 막 이러면서 막 보내고 가끔은 제가 역사를 되게 싫어하는 걸 아니까 얘가 제가 이렇게 핸드폰 뒤집어 놓고 가면은 몰래 제 핸드폰을 갖고 가서 엽서를 막 찍어 놓는 거 이렇게 막 혼자 아! 다 지워. 다 지워. 또 찍.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아 진짜. 그 엽서가 남이 애들이 리사를 막 웃기 찍은 엽서도 있는데 얘가 자기가 스스로 찍은 엽서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설마 오늘 안 풀겠죠. 너 뭐 풀면 끝나. 풀면 안 돼. 그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제니한테 그거 나도 보기 싫어. 너무 과했어. 그러니까 지나쳤어. 투 제니 언니. 언니 진짜 제발 풀지 마세요. 진짜 뭐야 갑자기. Please don't. 풀 것 같아 이거 보고. 이걸 볼까? 보고 있나요? 애들이 이거 볼까? 얘들아 진짜 크크크크크크. 응?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토끼. 제가 산토끼를 산토끼 거꾸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겠어요. 지금이네. 너 산토끼 노래 알아?
동요. 한 토끼 토끼야. 너 몰라? 몰라. 이거 내 거꾸로 부를 수 있다고. 오. 해봐요. 나만. 투. 왜? 먹고 있어. 뭐야 그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야지. 아, 쓰리. 아, 포 이거 뭐 계속 할 거야? 아니, 카운, 카운. 응. 원, 투. 원, 투, 쓰리, 포. 띠토산 야끼토를 띠어냐느가 총깡총깡 서면 띠를 띠어냐느가 우와! 우와! 늦었어. 거리 더 줘. 또 없어요? 언니 또 없어요? 또? 언니 그 언니 진짜 맨날 이상한 노래 불러요. 진짜 있는 노래라고. 없어. 언니가 다 만들어낸 거야. 진짜 맨날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개미송 때 기억나? 뭐였지? 개미는 알잖아, 너 노래 들어서 내가 틀어줬잖아. 계속 없다는 거예요, 있는 노래인데 제가. 아, 계속 혼자서 이상한 노래. 계속 가사를 다 안다고 막 뭐라 해요. 알 수도 있지, 그거를. 아니고, 그냥 언니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있는 노래라고. 알았어요. 또치 노래도 돼요. 또치, 또치, 또치. 라스베가스에 그거 안 믿어? 라스베가스 나오는 거 아니래요, 계속. 없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거와 있잖아. 아, 있어요? 있다고. 어머. 그리고, 응? 그 상어가 제일. 그니까. 상어 노래 내가 맨날 부르는데. 막 비웃더니. 이제는 리사가 제일 많이 불러. 그건 지금 중독성이 있어. 그거 포인트는 아기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다 목소리를 바꿔줘야 돼. 오. 아빠 아니야? 엄마야 이거? 오. 언니 할아버지 상어 해주세요. 아니야 할아버지 상어. 엄청 좋아. 리사가 이런 거 좋아해요. 언니 그거 이상한 얘기도 있지 않나요? 이상한 이야기? 막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서 막 완전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아니야. 뚜껑에 붙은 얘기? 아 해주세요 진짜로. 싫어. 빨리 해줘.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말도 이미 안 돼. 늦었어. 이미 스포가 딱 했다고. 이미 결과를 말했어. 계속 먹고 해줄게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미 망했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망해. 아직 괜찮아요. 리사 망. 해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다들 아까 얘기 있고 이게 어떤 만둣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항상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옆에 집에 장사가 잘 되는 만둣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법을 훔치려고 그 옆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손님이었어, 밤에. 막 비법, 이렇게 주인이 없을 때 비법을 훔치려고 했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만두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뚜껑을 딱 열었는데 만두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것처럼 뚜껑에 붙었대. 진짜 이상하죠.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건 허를 찔러야 돼. 아니야 있어 그런 게. 궁금하지? 어떻게 궁금해서 아우 어떡해 안 알려줘. 근데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너는 원래 리액션이 좋잖아. 저요? 응. 그런가요? 아니? 리사야 그래서 불장난 삼행시 다시 아 또 시켰어. 언니부터예요. 불? 불. 불고기 백반.
장 장봐서 만들어 먹자. 오 괜찮네. 난 먹기만. 잠깐만. 아 망했어. 제가 어떻게 해요? 안해. 굴? 응. 빨리 진짜 빨리. 빨리 진짜로. 굴. 그리고. 불고기는 불고기는 왜 불고기 항상 몰라 볼 뭐가 볼뿔이 뭐가 있어 닭 불고기는 아니 잠깐만 다시요 아 다시 불 곤란한데 불 불 불고기 각 아 불고기 갖고 장 장난치지 마세요 난 혹시 난감했니 난 여기까지 난 라리사예요 난 라리사 어? 맛있다 그냥 진짜 대박 일본어 해달래 리사야 너 일본 잘하잖아 私リサです。よきかず。と、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私はチスです。はい。お疲れ様でした。괜찮죠한토끼한번더해주세요곤란한데밀당밀당이요 나야코끼리사 굿굿오늘또하나더만들어주세요리사안만들어 안나온다안나와나와생일축하합니다리사가맞네팬들이다너한테팬분들이너의생일을같이축하하고싶어하셔그건뭐야 뭐야왜이래감동스감동스리사야너얼마전에귀신봤잖아숙소에서진짜무서웠어요저그때어어떻게설명해야되지 그러게 저그때지소니방에있었는데언니방문열려있었어요그리고채영이방에도문열려있었어요근데지소니방이랑채영이방붙어있어요방이근데언니가이제세수하러화장실들어가는거예요근데저는언니방에서그냥핸드폰하고있었는데근데이제언니가다씻고방에들어왔는데누가갑자기지나간거예요대박거실쪽으로그래서제가채영이인줄알고그래서채영아어디가너야이랬어요제가채영이가답을했어요왜이랬어요뭔가이상한거예요근데아거실 갔구나근데저도뭐 TV 보고싶어서채영이가만약에거실갔었으면저도나가려고했었거든요근데갑자기채영이가막목소리가뭔가거실쪽아닌거예요그래서제가채영아너어디야이랬는데채영이가내방인데이런거예요그래서어아까누구였지그래서제가바로언니한테얘기를했어요언니저봤어요이렇게봤다고그래서언니가네방으로간거아니야이렇게장난을쳤어요언니가근데그다음날가위눌렸다가위눌린거예요제가자고있는데자고있는데딱떴는데가위눌린거예요못움직이는데근데제앞에어떤남자가앉아침대위에앉아있어요그때가는귀신그러니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 진짜. 불쌍. 아직도 있어. 설마. 어떻게 해, 리사야. 응? 오늘 달곰이랑 같이 잘게요. 안 돼. 근데 언니도 가위 되게 많이 눌렸는데 달곰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안 눌렸대요. 그쵸? 많이 좋아졌죠? 그 대신 달곰이가 눌리는 거 같다니까? 달곰이 맨날 근데 꿈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막 꿈꾸는 거 아니야? 태어나! 일어나! 막 또 가위 눌렸다 야 흔들 막 깨워 이렇게 일어나 이래. 근데 얘가 막 계속 안 일어나다가 딱 이렇게 일어나. 그 다음에 딱 이러고 다시 썼어? 응.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진짜 이상해. 어 무서워 진짜. 달곰이를 이상하게 따라하지 말아줘. 달곰이! 아 저 엄마, 엄마 또 어디 간 거예요? 심심했다고요. 좋지 않아요 달곰이? 아니야. 아, 아니야? 달곰이 성대모사를 보여주지. 예, 좋아요. 좋아요. 달곰이요. 아까랑 뭐가 틀린 거지? 너는 달곰이. 이러면 너 이게 아니야. 달곰이에요. 더 묵직하단 말이야. 달곰이요. 뭐 달곰이요. 달곰이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맨날 달곰이랑 이러고 놀아요. 달곰이도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표정을 보고 맞춰보는 거죠. 근데 달곰이는 맨날 귀찮은 표정이었어. 귀찮아하는 표정. 아니야. 짱구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짱구예요. 짱구예요. 진짜. 언니가 짱구를 따라했어. 짱구예요. 짱구예요. 똑같아요? 아니잖아. 똑같아. 달곰이에요. 달곰이에요. 달곰 안 먹을래요. 아 이것도 그만해. 맨날 진짜 제만 와서 언니 이히 뭐 하는 거야. 맨날. 근데 언니 방에 진짜 좋아. 그래서 맨날 가 있어요. 제가 거실에 있는데도 제 방에 누워 있어요. 리사 안 나오니? 리사? 제 방에 있어요. 네? 이제 배불러.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아침에 맥무늬. 너가 더 안 먹었잖아. 뭔 소리야. 내가 더 많이 먹었네. 아니야 저 계속 먹고 있어요. 지수 언니가 좋은가 봐래. 박스어. 박스어 보여달래. 응? 너 박스 해봐. 뭐? 제가요? 응. 저 못하는데? 어때? 안녕하세요. 전 멍청이에요. 아, 너무 해. 언니 해봐요. 미다도 멍청이요. 저도 멍청이에요? 부부도. 배부르다고? 맞췄다, 맞췄다. 리사야, 케이크 사가. 리사야, 뭐? 케이크 사가라고. 아니, 안 끝났어? 언니 무슨 케이크 먹고 싶어요? 나 초코 케이크. 내 생일인데 내가 언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아, 너도 초콜릿 좋아하잖아. 맞아. 우리 둘만 초코파잖아. 저희만 항상 초코 우유, 초콜릿, 아초 등등 모든 초코는 다 저희가 엄청 먹고 있죠. 리산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먹는 애도. 맞아요. 저는 항상 눈 뜨자마자 배가 고파서 꼭 초콜릿 침대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이래요. 막 다시 자요. 뭐 하는 거야? 진짜 꼭 있어야 돼. 가끔 리사 방에 딱 들어가면은 리사가 뒷모습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야 하고 딱 부르면은 항상 손에 과자나 초콜릿 들고 이렇게 뒤져. 진짜 무서워. 에? 방이 진짜 어두운데 혼자 뒤돌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가 한가운데. 그래서 리사? 이러면은 딱 뒤돌면 과자. 언니? 아니 안 먹어.
맨날. 대망 거의 편의점이잖아요. 군것질, 군것질쟁이. 저는 한 달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방에 안 나가도 돼요. 먹을 거 다 있어. 혼자 먹어요, 혼자 이렇게. 아니야, 들어가서 저희한테 한 이만큼 이렇게 언니 이거 맛있어요 이러고. 아니야. 집 방에 한 100개 있어 그거. 아니에요. 언니 맛보세요. 오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저는 약간 과자만 있잖아요. 가끔 목이 말라요. 근데 뭐지 식 부엌까지 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나 냉장고 살려고요. 작은 냉장고. 그 정도로? 다 초코 우유. 해놓으려고.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괜찮죠. 응. 오반가? 오바죠? 괜찮은 것 같아요, 언니. 난 좋아. 그쵸. 응.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침대 옆에. 응.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야겠다. 내 배부르긴 하다. 갈 거야. 갈 거야. 안 묻잖아. 왜 이래? 언니 가요. 우리 팬들을 시크해. 가요. 미안해. 가지 말래. 너 내일 생일인데 뭐 할 거야? 내일? 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고기. 그거. 언니 고기 따주세요. 저희 멤버들은 아무도 안 받아줘. 다. 그만하자. 언니 고기 나 고기. 고기로 맞을 수 있어. 삼겹살 되게 위험한 음식이거든? 튀겨볼래? 어? 고기. 미사. 고기 먹고 싶어. 아니면 고기. 모르겠어.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 내일?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고? 월요일. 아 월요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여기서 말해갖고 이제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어. 아니야, 우리 너무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다 올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헷갈리죠? 갈지 안 갈지 헷갈리잖아요. 결과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다음 이 시간이면 내년인가? 오? 다음 이 시간? 아,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시만요. 언니 아까 배부르다고 하셨지 않았어? 그만! 계속 배불러. 배불러. 너무 배불러. 계속 배부르다고 하면 계속 먹고 있어. 넌 배부르다. 근데 디저트도 먹고 싶어. 응? 응? 지지지지지. 어, 디저트. 잠깐만. 한 거 땡겨. 잠깐만.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갈 거야. 다른 멤버들도 보고 싶죠? 우리로 만족하지 않는 거 다 알아요. 아 또 너 언니 진짜 물이 우와! 봐봐 척척 비스트. 아, 정말 아 진짜 미스트는 문샷? 또 어디 괜찮아? 아 정말 진짜로. 어? 이거 포인트인데. 그니까 이거 YG컵이잖아. YG컵. 전 처음 회사 왔을 때 이 컵이 진짜 좋았네. 뭔가 마음에 들어. 집에 가져가서 하나 이렇게 장식해놨어. 어? 언니. 어? 아니 팔찌가 너무 이쁜걸?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이 친구야? 지수 산타가 사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 저희 다 있어요. 저희 팀 팔찌예요. 맞아요. 언니 짠! 그게 사실 팀 팔찌이자 새해 선물이자 생일 선물이자 선물이자 추석 선물이자 추석 감사절 선물이자 어린이날 선물이자. 응? 어린이날 아직도 돼요 저? 데뷔 선물이자. 아니 너? 넌 어른이날. 어른이날. 어? 어른이날 없나 한국에? 없지? 있어? 한국에? 없어요. 뭐야? 한국에만 없는 것처럼. 나 어린이. 나 아직도 어린이라고. 어른이. 철벽. 저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궁금하죠? 네. 어?
아, 이히 해주세요. 나는데 이히. 아 싫어, 하기 싫다고. 아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 아 너무 싫어 이거. 아 싫다고. 유행어 될 거야. 여러분 저희 곧 곧 또 올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응. 재밌었나요? 저희 먹고 아니야 노잼이어도 그냥 밥 먹을 때 틀어놓으세요 그냥. 저희처럼 저희 밥 먹으면 틀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곧 또 돌아오겠습니다. 용안 용안 모든 용안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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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잘 보내요. 바이바이 뿅 뿅. 아 이거 또 눌러야 돼. 이게 네.